저는 중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와. 맛있어. 국물이. 되게 쫄깃쫄깃해. 이건 중국의 샤오롱바오이라고 합니다. 샤오롱바오. 이거는 뜨거울 때는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안에 자체가 국물이 있어서 뜨거울 때는 그냥 먹으면 입이 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려서 찔려가지고 열어서 조금 식은 다음에 국물이랑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네. 육즙이 살아있어요. 그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간장에다가 약간 발효된 식초 넣고 마늘을 깨가지고 잘라서 넣어서 찍어서 먹어요. 자주 먹나봐요. 네, 자주 먹어요. 그리고 이게 아침 식사로 많이 유명해요. 주식으로 먹어요? 네. 약간 한국은 아침 식사 해주는 식당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식당들이 이제 아침 조찬 식당에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샤롱바하고 국이나 아니면 콩물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요. 와, 이 육즙이 진짜 맛있다. 보통 한 6개에서 10개 사이에 한 접시라고 할까? 나무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한 개 들어있어요. 그게 한 개씩 한 롱이라고 하거든요. 단위가 한 롱. 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와, 드세요. 세 개? 빨개. 이거는 한국 만두예요. 같이 먹어볼까요? 네. 고기 만두, 김치 만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촉촉하다. 속이 꽉 차 있고 중국 만두보다 피가 좀 얇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속이 다 보여요. 한국 만두 특징은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다채롭고 가득 들어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크네요. 네. 그것보다? 중국식 만두보다는 좀 피가 많이 얇죠? 네. 속이 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먹었을 때 더 포만감도 크고 그리고 맛도 고기 맛이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고기 대신에 두부도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맛있다.
엄청 약간 고추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추하고 고추. 당면. 맞아요. 아, 당면도 들어갔네요? 네, 당면도 들어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만두 같은 경우는 국에다도 넣어서 먹어도 되고 냉동 만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넣어서도 많이 구워, 많이 돌려 먹어요. 이거 보통 뭐 찍어서 먹어요? 이거 그냥 간장 찍어서 먹어요? 주로 간장 찍어서 먹어요. 혹시 고기 만두랑 김치 만두 말고 또 따로 다른 만두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새우가 통째로 들어간 새우 만두. 본 적 있어요. 그 있어요? 꼬리가 나오는. 네. 너무 신기했어요. 불닭 만두. 매운 거예요, 그러면? 그쵸. 제일 유명한 거는 갈비 만두예요. 아, 갈비 만두? 아, 진짜 맛있겠다. 만두가 다양하게 있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본의 야끼 교자라는 만두예요. 생긴 게 다른 만두가 다르잖아요. 네. 좀 크워져 있는 그런 만두입니다. 근데 일본의 만두를 먼저 찌고 나서 굽는 거예요? 아니면 뭐냐 처음부터 이제 구워서 먹어요? 무조건 이렇게 구워서 바삭바삭하게 먹는 게. 그리고 무조건 이대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소스를 소스. 찍어서 드세요. 어떤 소스에 찍어서 주려 먹냐면 간장이랑 식초를 5대5 5대5 정도 섞어서. 역시 구운 게 맛있어요. 맛있네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스가 지금 비율이 잘 맞는 거예요? 네, 비율이 잘 맞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무조건 라멘 집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라멘이랑 겨자 같이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사이드 메뉴인 건가요? 근데 둘 다 기름기 있는 걸로. 라멘도 기름기 있는데 겨자도 시켜요. 한국과 중국 만두랑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반짱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게 흰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짱으로서 먹는 거예요. 만두국은 밥이랑 같이 먹어요? 보통 만두국만 먹잖아요. 주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게 주식이 아니에요. 반찬인 거네요. 안에 들어있는 속재료는 부추, 그리고 돼지고기, 양배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반면은 안 들어가요. 네. 근데 가끔씩 돼지고기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차이점이 피의 두께하고 조리 방법? 약간 중국 만두 피는 그래도 속이 안 보일 정도로 만들거든요. 근데 한국 피 같은 경우에는 속이 완전히 잘 보이게 이렇게 잘 만드는? 그리고 일본은 또 약간 방금 보니까 약간 속이 좀 보이면서 굽는 게 좀 더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가 전부 다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속 재료의 양이 굉장히 눈에 띄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양에 좀 더 중점을 둔 것 같고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피를 좀 두껍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맞아요. 크기로 봐서는 한국 게 제일 크고 그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피의 두께와 속 내용물의 양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구운 만두가 주로 먹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으로서는 안 먹는다는 거 그냥 밥이랑 또 따로 이게 반찬으로서 먹는다는 게 또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이거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샤오롱바오. 저도 전 지금은 일본 만두 맛있었어요. 아 이건 저도 먹어도 맛있어요. 국물이 되게 맛있었죠? 국물이 맞아요. 들어가는 이거는 따뜻할 네. 때가 훨씬 더 맛있는 만두예요. 그리고 크기 보면 약간 한국어 커 보이지만 중국 만두 너무 여러 가지라서 이게 그 중에 좀 작은 만두로 속해 있어서 약간 작아 보일 거예요.
아~ 평상시 만두는 아마 일본 만두처럼 그 정도 클 거예요. 크기가. 오늘은 한중일 만두를 먹어보았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빠이.